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천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혁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난 남평생 그렇게 많은 플라카드가 길거리에 붙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야, 제천 시민들의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제천이 혁신도시가 되는 것이 그 꿈이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저도 그 꿈에 보태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천을 복내려 주시기 위해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상징인데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 제천시를 축축히 적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어서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해서 목축이 잘 되고 오곡 백과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른 짐승들이나 또 곡식들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팔아서 돈주머니를 차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7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곳에 많이 있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 팔고 돈주머니를 차고 내려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도가 숨어있다가 습격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잔뜩 간수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뺏기고 옷도 다 벗기고 얻어맞아 거의 죽게 되어서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쨍쨍 쪼이고 피는 흐르고 목은 마르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한 재상이 곁으로 지나가다가 그 정황을 보고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안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기대를 냈다가 재상이 그냥 지나가니까 정말로 마음에 좌절했습니다. 얼마 있자냐 레위 사람이 총총그렁으로 또 내려옵니다. 레위 사람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와서 가만히 보더니만 그 견해를 슬슬 흔들면서 그도 총총그렁을 긁고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무관심합니다. 제사장도 무관심하고 레위 사람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짐승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 정경을 보고 그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생겨서 짐승에서 내려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균이 상처를 먹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를 만들어서 감아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돌봐주고 두 대나리에 은전을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돌봐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당신에게 갚아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실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크나큰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을 다 풍성히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해주신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소가 넘어가서 강탈을 당하고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빼앗기고 신앙이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강도 만나서
에덴에서 내어 쫓겨서 이 세상에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 후손들인 우리들도 다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강도 만난 조상의 품에서 태어난 강도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죄악의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고 세속과 마귀의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며 가난과 저주의 고통을 당하고 염려, 근심, 초조, 절망, 좌절이 있고 죽음과 영원한 죽음,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강도 만나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들도 모두 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살아나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과학을 발전시켜도 안 되고 문학, 정치, 교육, 사회를 개혁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돕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는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율법은 상대를 법으로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은 우리 한국의 전통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언제나 율법적인 관계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는 율법의 안경을 딱 쓰고보기 때문에 며느리의 잘난 점은 안 보이고 못난 점만 자꾸 보이므로 자꾸 며느리의 흉을 보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딱 끼고 보니 자기 딸이 하는 것은 다 곱다 말입니다. 무슨 일이 해도 곱게 보여서 다 우리 딸 잘한다 우리 딸을 변명하고 똑같은 시어머니지만은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며느리는 모든 것이 다 못나 보이고 결점이 드러나지만은 자기 딸은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명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상대방을 벗깁니다. 율법은 상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자꾸 벗기고 율법은 남을 할켜서 상처를 입히고 먹칠을 하고 율법은 질밟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율법적인 종교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줄 아는데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율법적인 종교는 우리를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할 따름이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팔려서 집에 가서 밥 지을 것도 잊어버리고 일터에 갈 것도 잊어버리고 넋을 놓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만 가도 온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웅숭웅숭하는 남자들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 소위 모세의 제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넉살을 잡고 끌고 오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울어서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되고 옷 매무새는 다 흐트러졌고 신발은 벗고 맨발 벗은 채 끌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선생은 이 여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서 쳐 죽이지 말라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합니다. 또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쳐 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도 잡고 저렇게 해도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산지사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별 도리 없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왜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왜 여자만 끌고 오고 남자는 안 끌고 옵니까? 과거에 가늠한 자를 잡아왔다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혼자서 어떻게 가늠합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가늠을 하지. 그런데 남자는 놓아주고 약한 여자만 끌고 왔으니 율법주의자는 벌써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위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비평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무엇을 하고 적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무엇을 적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따라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적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율법을 쫙 적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어깨가 어석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선생이 빨리 심판을 내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맞춘 다음에 장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썼겠습니까?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 어깨 너머로 손가락에 적어가는 글을 보니까 어이구, 아무도 모르는 줄 알 때만 그 죄를 예수님이 율법에 비추어서 적고 계십니다. 자기가 돌로서 여자를 쳤다가는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돌로 자기들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위선자니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감추어놓고 이 여자만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은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선의 갑질을 다 벗기기 시작합니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자기의 감추어온 위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자 돌을 다 놓아두고서 슬며시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이 허리를 펴고 보니까 다 달아나버리고 아무도 없고 이 여자만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고 돌멩이만 느지근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고개를 들라. 이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살펴보니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짓지 마라.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 심판한 것으로 자기도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자기도 그 흉으로 흉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큰 죄가 적은 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하나님이 광명한 법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쯤 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교통했지만은 죄를 짓자 영광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벌거벗지 않습니까? 그 벌거벗은 몸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에 벌 만들어서 헤입어도 햇빛이 비추니 말라서 오그라져버리고 말라서 오그라져버리고 부끄러운 수치를 감출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은 모두 다 위선자들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추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날 지나간 이유는 제사장은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집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시한 율법주의자든 상처입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상처입은 사람이 여러분 율법주의자 와서 야 이놈아 나쁜 놈아 어쩌다가 도적을 만났느냐 조심하고 왜 안 당했냐 왜 돈을 허리에 차고 있었냐 온갖 욕을 하거나 해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이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못 도와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율법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손에 돌 들고 돌아다닐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율법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청와대에도 돌멩이가 쌓여있고 국회에도 돌멩이가 쌓여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돌멩이가 늘지근하게 쌓여있어요. 전부 율법으로 돌멩이 들고 서로 치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율법주의자 제사장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와보고 또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뭡니까?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유대인의 성전에서 짐승 잡고 물 길러주고 불 떼고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주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식주의자는 이식주의적인 종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죽은 관을 갖다 놓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장치를 하고 그게 아름다운 향을 피우고 촛불을 피워놓고 장엄하게 만든다고 해서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의식을 아무리 아름답게 집행해도 죽은 사람은 그대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당이나 성당에 들어가서 장엄한 의식을 집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강렬한 의식이 사람들을 살려냅니까?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종교 보면 세상에 살 때 개망나야지 사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종교인을 불러가지고서 목탁치고 혹은 성수술을 뿌리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세상에서 개망나야지 사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목탁치고 아무리 성수술을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질 택이 없습니다. 의식 부의자는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의자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겠습니다. 내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남이야 죽든 살든 상관할 것이 뭐냐 그것인 것입니다. 의식주의자는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의적인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점점 의식주의를 지향합니다. 장엄하게 꾸미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온갖 짓을 다합니다.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데 의식주의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의식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서 남을 비판하고 평론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기 때문에 의식 이외에는 무관심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강도를 만나 내가 마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니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련합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을 느껴서 그는 짐승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그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를 만들어 감아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표상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고 의식이 우리를 무관심하고 지나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율법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식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비평을 받을 수 있고 의식으로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율법과 의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적으로 심판했지만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살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흔들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했습니다.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오라.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핑하려고 말했지만은 그 사람들 입으로 참말을 말했습니다. 왜?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짊어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죄짐과 우리의 추악을 대신 갚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버리기 위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일사후퇴 때, 그 추운 겨울에 많은 피난민들이 남으로 남으로 내려올 때였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부부가 찌뿌를 타고 그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는데 부인이 남편 손을 탁 치면서 차를 대시오. 이렇게 추운 날에 차를 대면 어떻게 하냐. 뒤에는 중국군들이 따라오는데 피난민들 사이에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차를 대시오. 어린애기가 다리 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린애기 울음소리가 어디 들리느냐. 남자들은 어린애기 울음소리가 귀에 안 들려도 여자들은 어린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부인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홉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홉 자녀 중에 제가 맏아들인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할 때 그때는 항상 어머니 부엌을 제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금불도 갖다 드리고 장작도 떼고 그러시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한참 식사 준비를 하다가 그때는 부엌하고 안방이 먼데 어머님께서 야 너 동생이 깼다. 불 단단히 보아라. 내 동생 전민기가 올게. 그런데 아무리 떠는 들어봐도 동생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내게는 안 들리는데 어머니 귀에는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희한한 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동생에 대해서 사랑을 안 가지고 있지만은 어머니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부인이 다리 밑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내려가자고 그래서 남편이 차를 대고서 부인과 함께 다리 밑으로 내려가니까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 30대의 젊은 여인이 알몸이 되어서 발가벗고 무엇을 가슴에 안고 있는데 가보니까 피란을 내려오다가 진통이 오니까 피란민 속에서 어디 가서 어린애를 낳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다리 밑에 혼자 내려가서 그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혼자서 등남을 했어요. 남아를 낳았어요. 그 애를 살리겠다고 그는 내복을 다 벗어가지고서 애를 다 둘둘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애를 살려야 되겠다고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애를 2겹, 3겹으로 덮어서 두루마리로 넌들었습니다. 자기는 그 어린아이에게 또 온기를 주기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선교사 부부가 내려가 보니 그 30대 여성은 꼿꼿하게 얼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은 엄마의 품에서 어린애기는 엄마 옷을 입고 아직까지도 흰 김을 뿜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빨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자에 얹어놓고 내려가서 돌을 모아가지고서 그 시체를 돌로서 묻어주고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감리교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20대가 되도록 장년이 되도록 길렀습니다. 20대가 넘은 어린아이, 장년된 이 어린아이가 선교사 부부에게 찾아왔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 친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인데 나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네가 그 질문할 때까지 기다렸다. 어느 추운 겨울날 피란 내려오는 대열에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다리 밑에서 낳았다.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내복과 겉옷을 다 벗어서 너를 꽁꽁 묶어놓고 얼어서 죽었다. 거기에서 너를 우리가 얻어서 길렀다.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그 어머니 낳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 자리로 좀 겨울날 데려다 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니까 벌써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때 있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런데 대개 이 지역이라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이 청년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놀랐는데 그 추운 겨울날 그 옷을 벗고 속옷을 다 벗어서 그 땅 위에 깔아놓고 난 다음 그 위에 꿇어 엎드려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날 버리고 갔으면 살 수가 있는데 나 핏덩어리 그냥 버려버리고 피난민 대회에 합쳐서 갔으면 살 수가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속옷 그 옷 다 벗어서 나를
꽁꽁꽁꽁 둘러싸놓고 어머니가 죽었습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 어머니 내 옷 입고서 따뜻하게 눈을 감아주십시오 하고 통곡으로 울었다는 그 기사가 미국 신문에 났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다가 아침에 신문을 호텔에서 보고 나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메어서 목이 메어서 울었습니다. 왜 30대 된 젊은 여성이 핏덩어리 된 자기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습니까? 군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공산군이 그렇게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명령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협박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산군이 와서 억압을 했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 때문에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 죽는 건 번연히 알지요. 추운 겨울날 빨가벗으면 얼어 죽을 건 누가 몰라요. 삼척 동자도 알지요. 그러나 자기의 속옷을 다 벗어서 어린아이를 둘둘 말고 겉옷을 다 벗어서 어린아이를 둘둘 말고 그리고 체온을 주기 위해서 그를 가슴에 안고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해산의 고통도 괴로운데 빨가벗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들들 떨면서 추위에서 서서히 죽어갈 때 그 고통은 도저히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하고 괴로운 고통도 사랑보다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추위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억울하게도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추악을, 저주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양손과 양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옆구리에 참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한번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애들은 다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내 혼자 마무리를 하는데 가슴이 메어지듯이 그냥 슬픔이 다가오고 기도가 나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나 혼자서 응집실에서 울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갈보리 산에 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막 지나가고 고함을 치고 창을 번득거리는데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발길로 차이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 꼭대기에 오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삽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여제자들 사이를 지나가고 말에 짓밟히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니까 여자들이 흩어졌다가 또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또 예수님 주위에는 또 로마 사람들이 뚫겨 때리고 나중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 저 한쪽 구석에서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장면이 나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보았습니다. 산이 쩡쩡 울리게 망치로서 못을 박는데 예수님이 아! 아! 그러시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높이 달렸는데 머리와 팔과 다리에 피를 줄줄 흘리십니다. 그런데 나도 그 여자들 가운데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노래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아프셨냐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눈이 빛이 잤네 아 고마워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내가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빨리 연필을 쥐고서 그 곡 시를 적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적었는데 곡조는 나는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6.25 사변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곡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음악가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에게 자 이것을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너무나 너무나 가슴 메인 곡조로서 이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이 곡을 좀 넣어보아라.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받아서 넣어댕기지만 하루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밤에 또 내가 싫어서 도망을 쳤는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노트를 가지고서 꿇어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왜냐니까 밤중에 자는데 하늘에서 이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이 노래 소리를 우리 집사람은 음악가니까 적을 가지고서 내가 준 시하고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는다 말입니다. 그것을 화장실에 가서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혼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곡조를 피아노에 얹어서 치라고 해서 들어보니 제가 환상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들었던 그 곡조였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 못 자긴 손가발에 피가 흐르고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왜 예수님이 안 내려왔습니까? 원수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웃어도 주님이 못 내려오시고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열두 영이 나타내는 천사를 명령하여 즉시로 원수들을 멸해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왜 못 내려오시고 왜 안 내려오시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30대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의 빚을 다 갚아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내려옵니다. 힘이 없어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 안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은 그 마음에 불타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원수의 조롱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그 모든 외로움과 슬픔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나중에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식주의자들은 장엄한 의식과 형식을 취하고 아무 내용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을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피를 흘리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불황당 만나 다 잃어버리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식이나 형식을 집행하고 떠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이나 의식을 집행해내고 난 다음 책임없이 떠나가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일정시대에 미션스쿨에 도둑놈이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여학생 기숙사에서 세라 제복을 훔쳐갔는데 훔쳐가서 다 추어보니 돈은 없고 포켓도에 성경 신약 성경이 하나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밤이라는 사람께 낮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낮에 집에 턱 들어누워서 이게 뭐냐 훔쳐온 포켓도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뭔지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세라 제복을 잃어버린 이 여학생은 기숙사에서 그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도둑놈이 내 옷을 훔쳐갔든지 내 포켓도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감동해서 이 사람이 성경 읽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랬는데 아니 도둑놈이 난이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낮에 성경을 읽고 또 밤에는 성경 두고 또 밤일하러 나가고 또 새벽엔 돌아와가지고 또 성경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만 성령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인 줄도 몰랐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짜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세라 제복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그 여학생 기숙사를 찾아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훔친 장본인이요. 당신 포켓에서 요 책이 나왔는데 이거를 낮 동안에 읽다가 내가 너무나 마음의 죄책으로 고통을 당하니 나를 좀 도와주소.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분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회개를 시키고 구원을 시키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엔 그를 도와서 신학교 가게 하고 목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시집 가서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밤이라는 사람도 변화를 받는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마음에 감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에게 주님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마리아에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전부 다 용서하고 씻어버리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도 안 하시네. 예수의 보혈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아무 수고한 노력 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와서 마귀와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보혈을 보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보혈의 앞에 마귀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혈이 마귀를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와서 마귀와 세상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병을 다 청산했었습니다. 보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너 대신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 나의 피로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또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저주 가시와 은극히 가난과 실패와 낭패와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청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했었으니 예수를 믿으면 보혈이 와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도장을 확 쳐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저주가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기가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것입니다. 제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천에서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망과 음부는 떠나가고 천국문이 열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는 물러가고 세상과 마귀도 물러가고 병도 물러가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도 물러가고 죽음과 음부도 보혈 앞에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의 보혈이 귀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설주에 큰 증거되면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마음은 보혈을 믿는 마음이요.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의 보혈을 전도하고 노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붕대가 됐습니까? 아, 저 중동 사람이 있는 흰 옷 그것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로 만들었어. 가만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혈을 부으시고 사랑의 붕대로 감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사랑, 그 근질긴 사랑,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의 짐승의 태와 주막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주막집이 어디냐? 교회가 주막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천당가는 주막집입니다. 주님께서는 꼭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교회 안 가서, 안 가도 나는 구원받는다. 집에서 혼자 구원받는다. 나는 상기도문에 가서 구원받는다. 나는 무교회주의자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천당하는 주막집에는 주인이 바로 목사님이요. 거기 모든 성도들이 주막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막집에 와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은전 두 전을 주고서 이를 가지고 돌봐주라. 부비가 덜 되면 올 때 내가 돌봐주겠다 했는데 오늘날 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은전 두 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대할 때 교회에게 하나님 성령 주시고 말씀을 써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그 다음에 죄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 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봉사하고 부비를 드신 것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 다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강도 만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세와 능력과 협박과 공갈을 쳐서 회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협박과 공갈로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으로서 정죄하고 심판하면 사람은 자꾸 변명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타당화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형식은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형식적 의식을 짚을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착 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면 주님은 그 지불한 대가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짓고 피 흘린 대가가 뭡니까? 용서와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몸짓고 피 흘린 대가가 뭡니까? 그름과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몸짓고 피 흘린 대가가 뭡니까? 치료와 건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몸짓고 피 흘린 대가가 뭡니까? 축복과 아브라함의 형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몸짓고 피 흘린 대가가 뭡니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서 무조건하고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큰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모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용서와 의를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태가신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왕같은 재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꿈이 달라지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습니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여인이 그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못 살릴 바에 왜 죽어요? 죽음의 대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들 못 살리면 뭐 그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음으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못 살리면 헛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대가를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을 받고 치료받고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대가를 받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대가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크나큰 은혜의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같이 모이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강도 만나 부림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로 강도 만나 의지할 것 없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는 와서 손꾸락질하고 비평하고 평론하고 의식주의자는 무관심하고 지나가지만은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찾아와 주셔서 성령 주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사랑의 붕대로 감아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을 모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활의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